안녕하세요. 저는 13교구 2구역 정연주 집사입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때마다 등을 다시던 어머니셨습니다. 저 또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을 많이 봐왔던 터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못된 사람인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결혼 후 타지에서 만난 너무나 선한 친구의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20년, 목자 5년 차가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장례 예배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젠 연세가 높아지신 친정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친정 엄마를 위해 기도했지만, 엄마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평생을 믿어온 부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컨벌 받는다며 무섭다 무섭다 하셨습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께 내 기도하니까 꿈에 자꾸 귀신이 나오는 거라 하시며 두려워하셨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기도할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 내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마라 하시던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두려움만 가득하고 손사래를 치시던 엄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절에 가면 너의 이름은 이제 절에 안 올린다. 너는 하나님 믿잖아. 내 기도는 부처님께 하고 너의 기도는 현주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 현주 잘 되게 해주소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딸이 믿는 하나님께 딸을 부탁하시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학병원에 어머니의 간암 판정 결과를 받으러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오늘은 엄마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병원 복도에서 세상에 엄마와 나단 둘만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엄마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엄마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단단히 닫혀져 있던 엄마의 마음 문을 여셨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입술로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엄마의 입술로, 엄마의 목소리로 병원 복도에서 그렇게 저를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엄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으니 저는 엄마의 간암 판정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현주야. 나 이제 꿈에서 귀신 안 나온다. 네, 밤에 너무 잘 잔다. 그 말에 저는 엄마 하나님은 정말 힘세신 분이야. 엄마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귀신은 다 떠나갔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던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엄마는 떡을 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내가 뭐 하면 되노? 어떻게서 가면 되나 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노인부의 따뜻한 권사님과 집사님들, 목사님의 환영을 받으며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 남기면 안 된다고 남김없이 다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내게 말한 것처럼 언니와 동생들에게 모두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셔? 하고 물으면 내 마음 안에 계시지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엄마는 교회가 참 재미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 아니 매주 올 수도 있겠다 하셨습니다. 버스로 2시간은 좋게 올 거리인데 말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던 엄마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모든 일을 몰아치시듯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함께 계시며 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영혼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